자, 지금 저희가 4월에 들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가족의 과업 네 가지인데요. 이 주제는 5월에도 계속 다루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4월에 지금까지 이제 세 번의 강의에서 다루었던 게 가족의 과업 네 가지 중에서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에서 첫 번째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두 번째 희망을 간직하기, 요 강의를 저희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가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5월에 들어가면 수용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족 환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대화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설정과 관련된 내용도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돌아가세요. 먼저 이 태도에 관한 건데, 태도에서는 제가 세 가지를 여기에서 얻었습니다. 자, 너그러운 무관심, 그리고 감정은행 통장, 그리고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요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오른쪽에 여기에 써놓은 요거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환기에서 특히 중요한 초점이라 해서 안전과 안정감, 플러스 신뢰와 믿음, 그 다음에 자발성, 자기 결정권 존중, 그리고 비유, 1급수 과정, 오아시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가족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게 가족분들이 환자에게 안전하다는 느낌,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안정감, 이런 걸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자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리고 가정이 1급수 가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당사자들에게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늘 요게 강조하면서 하던 이야기니까 지금은 환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제가 첫 번째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해뒀는데요. 우리가 이 당사자가 활성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증상들,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들을 보이고 등등 하게 되면은 이 증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있고 또그 다음에 회복기에도 되게 되면은 당사자가 예를 의욕이 없어서 방에만 꼼짝 않고 있기도 하고 또는 충동 조절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가족분들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또 오늘은 또 무슨 엉뚱한 일이 일어나려나 싶기도 하고 또이 병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지 또는 병이 심해지고 있는 건지 저러다가 어떻게 될 건지 싶어서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당사자의 행동에 대해서 저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놔야 되나 또는 저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나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특히나 가족들의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가족분들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환자의 행동에 저것도 문제가 되는 거 저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다 전부 다뭘 어떻게 해야지 될것 같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자를 쭉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게 마음의 여유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자기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안정감이 있게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내가 당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내가 당사자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늘 유념하셔야 되는 게내 마음이, 본인 자신의 마음이 지금 편안한가, 안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불안해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막 내가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병이 낫게 하려고 하는 당사자들한테 가족분들이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가 당사자들을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뇌의 안정, 몸의 안정, 마음의 안정, 환경의 안정, 그리고 영성적인 안정. 아무튼 이 당사자를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자기 노출을 격려하고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어찌됐건 당사자를 안정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를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는 가족분이 먼저 안정이, 가족분의 마음이 먼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족분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에 그래서 이제 이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수 있는 것.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당사자의 행동에서,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저걸 고쳐야 된다, 등등. 하다가 보면은 당사자의 문제가 지금 몇 가지, 고쳐야 될게 도대체 몇 가지냐? 지금 신경 써야 될게몇 가지냐? 가지수를 쭉 나열하면 아마 10가지, 20가지, 30가지도 넘을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해서 이거는 꼭 어떻게 신경을 써서 고치든지 바꾸든지 뭔가 변화를 좀 주면 좋겠다 싶은 것과 아직은 이거는 때가 안 됐다, 내버려 둬야 되겠다 싶은 것, 이런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선순위가 높은 한몇 가지 정도에만 집중을 해야 되지. 다 여러 가지를 다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몇 가지에만 집중해라 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또 저렇게도 하죠. 전체적인 방향으로 봐서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활성기가 지나서 애가 지금 점점 그래도 한몇달 전하고 비교하면 애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점점 더 안정되어 가고 있다.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방향이 못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이야기고. 전체적인 방향이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웬만한 거는 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내버려 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작은 문제가 자꾸만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조현정동장이다, 이런 문제들이, 또는 환청이다, 망상이다,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낯설고 이상한 일들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처음에는 엄청 놀라죠. 그러다가 보니까 가족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것도 저래서는 안될것 같고, 저것도 저래서는 안될것 같고, 이것도 이래서는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가족들의 마음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대로 두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고쳐야지 돼? 어떻게 뭐 해야 돼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괜찮아. 그래, 그 소리, 목소리, 소리 들을 수도 있지. 망상, 그래, 망상할 수도 있지. 저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그래. 저런 식으로 엉뚱하게 생각해서 엉뚱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웬만한 거는 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당사자였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올라오더라도 이 말을, 내 올바른 말을 하고 싶은 이거를 꿀꺽 삼킬 줄 아셔야 됩니다. 이말안 하고 삼킬 줄 아셔야 됩니다. 다른 말 하려고 하는. 이건 이런 옳다 그르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다. 네가 지금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르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옳은 거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 마음을, 이게 올라오더라도 이거를 꿀꺽 삼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건 입을, 입 바른 소리를 안할수 있는, 옳은 소리를 안할수 있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지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러겠지. 지가 세월이 지나면 저러지 않겠지. 지가 지금보다 많이 회복되면 저러지 않겠지라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가족분들은 절대로 교육자가 되려고 하거나 치료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은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뭔가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 가족하고 환자의 관계가 서로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 환자 관계를 해치게 되니까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줄라 하고 가르쳐줄라 하지 마라.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엉뚱한 이야기인 걸 알지만 그런 망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할 때, 그러나 그냥 니는 그렇게 생각하나 하고 넘어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초기에 힘이 되어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약물이고, 또 하나가 가족 환자 관계고, 그또 하나가 심리 상담이고, 이세 가지가 기반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이야기인데, 자, 이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약을, 다행히 당사자가 약도 먹어주고 또 심리 상담도 받겠다 하고, 그렇게 되면 가족분들이 수월하죠. 가족분들도 환자한테 잘해주고 해서 가족 환자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출발을 하면 수월하고 좋은데, 환자들에 따라서는 약 절대로 안 먹겠다 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럼 심리 상담자가 들어서라도 상담을 해나가고, 해나가면서 중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환자한테 약 먹자라고 권해서 약도 먹게 해주고 할 텐데, 약도 절대로 안 먹겠다, 상담도 절대로 안 받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조건 하고 남아있는 딱 하나가 가족 환자 관계밖에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처음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거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가족 환자 관계가 많이 좋아지면, 나중에 되면 환자들이 자기는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도 부모가 이건 내 소원이다, 난 네가 약을 먹어야 안심이 되겠다, 약을 안 먹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약 먹자 하게 되면은 환자 그래 내 먹어주지 하고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이건 내 소원이다, 네 심리 상담 좀 받자 하면은 그래 받아주지 하고 이제 받게 되거든요. 가족 환자 관계가 좋아지면 나중에 되면 환자들이 자기가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원하면 좋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이제 치료의 다른 요소들을 갖추게 된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이 하여튼 무척 중요한데, 무척 중요하고 처음에 다른 요소들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병이 낫게 하려면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 옆에 와서 내한테 와서 착 달라붙게 만들어야 됩니다. 환자가, 당사자가 하여튼 우리 엄마가 세상에 최고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 최고다, 당사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어찌됐거나 당사자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자기 뜻에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니 잘못됐다, 니 그러다, 니 고쳐라. 이렇게 되면 부모로부터 그걸 고치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도망을 가요. 부모가 잘못됐다 하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됐다, 나를 정신병원에 가라 하지 할게 아니라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나를 상담받으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상담받아야 된다, 내가 약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약 먹어야 된다, 당사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를 잘못됐다 하고 지를 나무라고 지를 고칠라 하고 등등 하게 되면 이게 먹혀드는 게 아니고 계속 더 사이만 나빠지게 만들고 지는 더더욱 지 고집을 부리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초기 단계, 물론 후기 단계도 마찬가지지만 갈때 어떻게 해서든 지를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해야지 돼요. 잘못됐다, 그럼 고치려고 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둬야 되고, 내버려 둘줄 알아야 되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대로 좋은 행동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면 그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고, 많이 기뻐해줘야 돼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고, 그러다가 정말 잘하는 행동들이 나올 때 그때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고, 무관심해서 입을 안 대고 모르는 척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짐짓 모르는 척 해주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래도 괜찮아, 그래 저런 말을 해도 괜찮아, 저런 행동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웬만한 건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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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딱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사자들이 약을, 그나마 약을 잘 먹어주는 당사자들 같으면, 그래, 약을 참잘 먹어줘서 고맙다, 약 먹는 거참 중요하니까 우리 약은 꼬박꼬박 먹도록 하자라든지, 또 엄마 따라서 산책이라도 좀잘 다니고 하는 당사자들 같으면, 그래, 매일 우리 빠뜨리지 말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산책 같이 하자라고 한다든지, 또좀더 나아가서 본인이 뭐 재활센터라도 다니려고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도 다니려고 하고 등등 이런 당사자들 같으면, 그래 참 잘한다, 그런 거 하자,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들 잘하는 거, 이쪽도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것들을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대충은, 그게 뭐 정말로 큰일 날일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해줘라.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날 일은 뭐냐? 항상 근거가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대로 그냥 두면은 저거 자살하겠다, 또는 신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에 크게 어떤 상해를 입히겠다, 자살이나 심각한 자해의 가능성이 있는 행동,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들, 그런 것만 안 되라고 해야지 돼요. 그거는 강력하게 안 된다, 안 되라고 해야지 되고, 그런 위험한 행동들이 도저히 이게 통제 불능이다, 제지 불능이다 할 때는 그때는 112에 신고해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지 되죠.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셔야 되고, 위험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근데 앞에 제가 서두에 이제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렇게 가족분들이 당사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너그러운 무관심으로서 대할 수 있게 되려면 가족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가족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걸 가족분들이 입을 안 대고 못 베기고 저걸 어떻게든 고쳐야지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 행동을 두고 지켜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며칠 요 며칠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5년, 10년 또는 20년 장기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냐. 또 폭넓은 시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중에서 모습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살아야지 돼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다양한 거야. 이렇게도 살수 있고 저렇게도 살수 있고 저렇게도 살수 있고 저렇게도 살수 있고 이렇게 이 다양한 폭넓은 어떤 시각을 가질수록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들을 도와주시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가족분들 나름대로 이내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이게 무슨 전술 전략 내지는 방법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뭐 가장 좋기로는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방법.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영성 생활 열심히 하고 등등 교회 매일 뭐 새벽 기도 다니실 수 있으면 새벽 기도 계속 가시는 방법. 또 새벽 기도를 못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계속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등등 나름대로 또는 가톨릭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묵주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08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 수행을 하지만 호흡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산책하는 것도 천천히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좀 방법에 산책을 하신다든지 또 운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신다든지 뭐 뭐든지 간에 내 마음을 하고 나면 내가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그런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실천 방법들이 있다면 그 실천 방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반복해서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걱정이 있으나 없으나 간에 나는 매일 한 시간씩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한다. 매일 한 시간씩 묵상을 한다. 매일처럼 나는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108배를 한다. 나는 무조건 묵주기도를 하루에 얼마 동안 한다. 무조건 뭐를 한다. 아무튼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를 세워서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어머님, 부모님께서 이 여유 있는 마음, 내 뭘 가지실 수 있고, 점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고 불안이 없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매사에 전에는 눈에 거슬리던 행동도 이제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튼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당사자를 대하십시오. 고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괜찮아라라고 말해주고 지 편이 되어주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다독여주고 이런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감정은행 통장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을 이렇게 저금을 하듯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마음에다가 저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감정은행 통장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뭐 이전에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감정은행 통장이다 이런 용어가 어디 있어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 말을 쓰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너그러운 무관심이라는 용어도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 제가 과거에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책에선가 너그러운 무관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길래, 아, 맞다. 이게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필요한 그 태도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강조를 한 거고요. 감정냉통장도 마찬가지로 어느 책에선가 읽어서,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강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에서 저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할 때그 돈을 찾아서 쓸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위기시에 힘들 때에 그 돈을 찾아서, 목돈을 찾아서 씀으로써 그 힘든 시기를 넘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비든 또는 어떤 생활비든 뭐든 그렇게 이제 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려고 하게 되면 평소에 내가 부지런히 저축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부지런히 이렇게 저금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저금을 하는 방법이 뭐냐? 돈을 찾아 쓰는 거는 어떤 게 찾아 쓰는 거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저금을 하는 거는 결국 그거죠. 그잘 경청해 주는 것. 제가 늘 경청해라, 경청해라 제가 강조를 하지만, 자,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마음의 통장에 저금을 하는 방법이고, 그 상대방의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굳이 지적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등등 이런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간에 자기한테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지적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너그러운 무관심이 태도로 대하는 것도 감정냉통장에 저금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때 상대의 말에 잘귀 기울여주고 귀담아 들어주는 것, 이것도 감정은행통장에 저금을 하는 것이고, 또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정은행통장에 저금을 하는 방법이죠. 언어적으로 볼 때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많이 공감해주고, 또 상대방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무튼 이런 식의 대화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거로 이야기하지만 상대가 방을 볼때 환하게 웃고 반겨주고, 좋아하는 이런 표를 내고, 뭐 이런 것들, 또뭐 선물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게좀더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내지는 내가 자녀한테 자녀의 마음에 얼마나 저금을 많이 해놨느냐 하는 거는 자녀가 나를 대하는 태도로 보면 알아요. 내가 저금을 많이 해두면 자녀가 내를 좋아하죠. 내가 저금해둔 게 없으면 자녀가 내를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집에 한번 들어가면 자녀가 내를 뭐 반가워서 쫓아 나온다. 저금을 많이 해주면 쫓아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다 뿔뿔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냥 인사조차 안 한다. 인사만 삐끔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아가서는 인사조차 안 한다. 저금했는 경우 깡통 통장 들고 있으면 인사조차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내가 집에 들어가 있으면 자녀가 다 자꾸 내 옆에 쫓아오죠. 내 옆에 쫓아오고 어디든지 내가 가는 데마다 졸졸 따라다니려 하죠. 밖에 볼일 보러 나갈 때도 내가 산책을 간다, 어디를 간다, 갈라 그러면 자녀가 내하고 같이 가려고 자꾸 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몸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저금을 많이 해두면 자녀가 몸이 내 가까이 오고, 그다음 내를 볼때 얼굴 표정이 환하고 목소리가 밝고 말이 재잘재잘재잘재잘 끊임없이 말이 나와요. 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에 오면은 재잘재잘재잘 말이 많아요. 이게 저금을 많이 해두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 저금을 많이 해서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관이한테 말을 재잘재잘하고 표정으로 밝게, 밝은 표정으로 나를 대하고 등등 이렇게 이제 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으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왜 병원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볼 때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 소원이다. 약 먹자 하면 약을 먹어준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다. 상담 받자 하면 상담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좋으면. 이 감정을 그렇게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요렇게 뭔가를 내가 요구하면, 요구한다는 것은, 자, 지 요구를 내가 잘 들어주는 거는 내가 저금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지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뭔가를 요구를 한다는 거는 내가 돈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자, 상담을 받자, 뭐를 하자, 자꾸 이렇게 돼서 돈을 자꾸 찾아 쓰다가 보면은 저금을 많이 해놨던 관계에서도 어느 날인가 되면 인출을 다 해버리면 드디어 자기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 움직이는 거죠. 그 전에까지는 엄마 소원이다 하면 병원에 같이 가서 약도 갖다가 먹기 싫지만 먹어주고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어디 재활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가장 가고 하던 애가 내가 너무 많이 찾았으면 너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거 하자 다 찾아 써버리면 나중에 문딱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인출할 돈이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위기시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막 활성기가 됐다 이럴 때가 되게 되면 누구 말도 안 듣지만 내가 저금을 많이 해둔 사람 말은 듣거든요. 그 활성기에 그 정신없는 시기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대해요. 그 정신없는 시기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는 좋다고 다가오는 거고, 누구 말도 안 듣지만 그 사람이 들어서 네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병원에 입원하자 하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거고, 약을 한 봉지 더 먹자 하면 약을 한 봉지 더 먹는 거고,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해두십시오. 그러면 잘 경청하는 것, 그 다음에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등등 이런 건다 저금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찾아 쓰는 방법은, 저금을 안 하고 돈을 찾아 쓰는 방법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비언어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만 보면 인상을 쓴다. 눈으로 갖다 째려본다. 뭐, 불쾌한, 불편한 어떤 그런 심기를 드러낸다. 뭐, 좀더다 비언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 전부 다돈다 찾아 쓰는 방법이죠. 내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를 볼 때에 얼굴이 막 뭐, 속이 못마땅해서 지를 쳐다본다. 마이너스 통장. 내가 돈을 대출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의 셈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비언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고, 언어적으로 볼 때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잔소리. 자, 올바른 소리 하는 거. 네 지금 그 행동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라. 네그 생각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라. 니는 이렇게 뭔가 나무라고 지적하고 충고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에 잔소리, 입 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 전부 다 이거 다 돈을 찾아 쓰는 거예요. 찾아 쓰는 거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땡겨 쓰는 거고,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막 지를 대할 때에 그나마 잔고가 남아 있으면 지가 내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내 말을 들으려 하고 또내 얼굴을 볼라 하고 못마땅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할라 하고 할 때에는 아직까지는 잔고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드디어 방문 탁 걸어 잠근다. 이제 카톡을 보내도 카톡에 답장을 안 한다. 이제 돈이, 저금한 돈이 다 떨어진 거죠. 빵원된 거죠. 빵원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고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애들이 막
화를 내고 나오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모를 때리고 막 이런 식의 험악한 상황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돼가지고 애가 이제 빚받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빚쟁이 빚받으러 오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애가 내만 봤다 하면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화내고 욕하고 막그지그 불평불만하고 화내는 거안 받아주면 안 들어주면 나중에는 성질이 나서 폭력이 나오고 등등. 이거는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돈이 은행 통장에 돈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마이너스 통장이 됐다. 이제 내가 빚 갚아야 된다. 빚쟁이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전에 지를 막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가 그빚 받으러 와서 지가 내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가 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이래 됐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래 저렇게 빚 받으러 와서 저 난리를 쳐대면 그래 내가 저 빚을 다 갚아줘야지 갚아야지 생각하면 이제 그 애를 원망하고 화내는 소리를 묵묵하게 다 들어줘야 되죠. 그다 들어줘야 되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마음을 위로를 해줘야 되죠. 내가 서럽다고 지한테 지가 내한테 원망하고 화낸다고 나도 갔다가 네가 부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맞받아치고 싸우고 이렇게 되시면은 이거는 뭐 저금을 새로 안 하겠다는 소리고 지 화내는 거다 받아주고 그 화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네가 오죽 화가 났으면 엄마한테 욕을 하고 그랬겠나 그래 네가 화가 많이 났었구나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등등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다시 이제 저금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자,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당사자를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자녀를 대하십시오.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매일매일처럼 저금을 많이 많이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 이세 가지 태도,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 방법으로 당사자를 대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로저스라는 분은 이제 칼 로저스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처음에 본인이 자기 이론을 내놓을 때는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해서 1940년대에 그런 이제 이론을 내놨죠.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심리학 중에 이제 임상 심리학자이죠. 그래서 1920년대에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1920년대 말에 부터 이제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신분인데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말까지 한 10년 정도를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1920년대에 이제 막 아동 상담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들하고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뭐 병원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 쪽은 병원도 그렇고 이런 쪽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죠.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는 만들어 운영하는 건 소수예요.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나아가서 상담실도 그렇고 이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다수고 민간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소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과거에도 전통적으로 병원, 학교 뭐 이런 걸안 만드니까 민간이 스스로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뭐 상담실은 더더욱 말할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다 이게 사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1920년대 아동 상담 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사설 상담 기관을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정부 또주 이런 데에서 이제 아동 상담 기관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동 상담 기관에서 한 10년가량을 로저스가 일을 했지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일했던 거는 그러니까 아동 심리 검사죠. 당시에 미국에서 1910년대, 20년대부터 심리 검사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심리 검사들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애들의
아이에 대한 심리 검사를 해서 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리 검사를 해봤더니 그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은 어떤 거고 그런 거니까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애를 대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고 아니면 애들한테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처방을 내려주고 그런 이제 심리 검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동 상담을 하고 하는 일을 이제 로저스가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 상담을 하게 되고 아동 상담, 부모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 10년가량의 세월을 보낸 뒤에 이제 대학 교수가 됐죠.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심리 치료 방법, 심리 상담 방법 이런 걸 이제 가르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학생들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방법이 그때까지 있던 방법들하고 다르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나 그 1930년대 로저스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된게 1930년대 후반이었는데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 처음으로 자기 책을 써낸 게 1947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1940년대 그 무렵의 분위기는 로저스 한창 공부하던 1920년대도 그렇고 1930년대의 분위기도 그렇고 1940년대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때는 완전히 프로이트의 이론이 정설인 것처럼 프로이트 이론, 프로이트의 치료법이 한편으로는 완전히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가 완전히 위력을 떨치던 때였고요. 그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가 위력을 떨치던 때였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진로 상담 영역에서 심리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진로의 적성이 어떤 쪽에 적성이 있는지 그런 걸 심리 상담이 심리 검사를 기반으로서 사람을 두고서 다양한 심리 검사를 해서 많은 심리 검사를 해서 심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성은 이런 거니까 니는 이런 진로를 택해야지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방법. 이게 이제 윌리암슨이라고 하는 우리 진로 상담 영역의 초기 개척자인데 그런 분의 이론에 입각한 그런 진로 상담 방법이 당시에 대단히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시카고 학파라는데 왜냐하면 시카고 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윌리암슨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제자들이 미국 전역의 교육학과라든지 이런 데에 교수로 포진하면서 이 진로 상담 이론을 가지고 학생들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고 하던 무렵이었거든요. 내지는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병원 영역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윌리암슨의 이런 지시적 진로 상담 방법. 이런 방법들이 한창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로저스는 자기가 가진 생각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양쪽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당시의 대세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깨닫게 됐어요. 학생들을 가르쳐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자기 생각은, 그럼 내 생각은 뭐지?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1947년에 처음으로 책을 쓸 때의 책 제목을 비지시적 치료라고 책 제목을 정했어요. 왜 비지시적 치료냐? 로저스가 보기에 프로이트 이론도 지시적 이론이고, 윌리암슨의 이론도 지시적 이론이다. 그래서 두개 다, 그러니까 지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료자가 맞다 하는 거죠. 치료자의 생각이 맞고,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도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해서 환자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말을 단순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해서 환자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의 말은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런 점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치료자가 판단을 해서 환자한테 너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요걸 해석하는. 그러니까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를, 요런 치료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자는 이 내담자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치료자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왜? 치료자는 이런 무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의식에 대한 이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어떤 말을 하면 그 환자의 무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치료자가 권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가 제일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고 환자는 무의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더욱이 자기 방어기제 때문에 남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뻔히 아는 문제도 자기는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이 환자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치료자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프로이트 이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치료자가 들어서 환자한테 판단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게 문제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요게 이제 프로이트식의 상담이고 치료고 그 다음에 윌리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담자를 판단하는 것이고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이게 치료자가 더 많이 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윌리암슨의 진로 상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검사를 통해서 다 해봤더니 내담자의 심리 검사를 통해서 다 해봤더니 이러네라고 심리 검사 지식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이 심리 검사가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나는 무슨 과 갈래, 무슨 과 갈래, 어떤 직업 가질래, 그 헛소리 하지 마라. 심리 검사해 보니까 니의 욕구는 이런 것이고, 니의 장점은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이런 진로를 택해야지 돼. 전문가가 이 검사 결과에 입각해서 전문가가 그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인지적인 강점이라든지 또는 흥미라든지 이런 거에 입각해서 전문가가 지한테 제일 적합한 진로를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지가 생각하는 거는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에 판단하는 거니까 잘못된 판단이고 전문가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전문가가 당사자 본인보다 전문가가 더잘 안다.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요게 프로이트의 입장이고, 요게 윌리암슨의 입장이에요. 근데, 자, 요게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 제가 계속 비판하는 원정주의, 파터널리즘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원정주의라는 번역이 참 잘못됐다고 계속 비판하는데, 이걸 법률계에서는 후견주의라고 번역하는데, 후견인. 그러니까, 지 스스로는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후견인이 들어서 대신 판단한다. 이게 후견주의거든요. 온정주의라는 게두 측면이 온정주의는 뭐냐면 온정주의 파터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우리 환자 어린 애는 나이 4살짜리 5살짜리 이런 어린 애들은 나아가서 미성년자들은 본인의 판단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따라서 성인이 대신 판단해줘야 된다. 부모가 대신 판단해줘야 된다. 요게 원정주의예요. 누구의, 이 사람의 판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판단해줘야 될 거냐? 라고 할 때에 부모가 대신 판단해줘야 된다. 원정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20살이 넘었지만 성인이지만 판단력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와 같다. 마찬가지다. 성인으로서의 판단력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요게 원정주의예요. 요게 원정주의예요. 법률적으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자신의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금치산자 선고를 내린다. 또 판단 능력이 일부는 있지만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법에서 그렇게 판결받으면 이 사람은 자기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권한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그러면 이 권한을 누가 대신할 거냐 해서 대신하기로 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후견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신장애인들이 자기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죽었는데
후견인을 누구를 지정을 하면 어떤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또는 친척 중에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후견인이 들어서 이 사람의 재산 처분 권한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이 후견인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후견인 제도와 같은 걸로 하게 되면 결혼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당사자가. 후견인이 인정해줘야 이건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자기 혼자 하는 결혼은, 왜냐면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법적으로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나이 20살이 넘으면 성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입원 시킬 때 자의입원, 그러니까 비자의입원, 부모에 의한 강제입원은 부모에 의한 보호, 부모 두 사람에 의한 보호입원은 점점 이제 뭐라 밀리고 있고, 병원들마다 좋은 병원들일수록 우리는 자의입원만 인정한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자면 정신질환자도 또 정신장애인, 장애인 등록을 해서 정신장애인도 여전히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부모가 들어서 대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부모가 들어서 대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해서 성년 후견 제도에서 부모가 후견인 지정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법적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재판을 걸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만들든지 하면 이제 부모가 대신 법적 권한이 생기는 거죠. 법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보자면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도 또 정신장애 등록을 해서 정신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들도 이런 자기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제한이 없어요.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구금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입원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강제 입원을 당해야 될 만한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강제 입원을 당하지 않는 거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또약 같은 것도 강제로 약을 누구도 강제로 먹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집에서 부모하고 같이 살 거냐 아니면 딴 데에서 살 거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성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부모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권. 자기 문제에 대해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성년자는 자기 혼자 못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 미성년자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몇살 밑으로는 자기들끼리 했는 결혼은 인정 안 돼요. 부모가 승인해줘야지만 결혼이 인정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 나 결혼하겠다고 스스로 해서 둘이서 이렇게 판단해서 같이 사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 일정한 나이가 넘어서야 인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판단력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요 이야기가 온정주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정주의 파터널리즘을 가진 사람들은, 온정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는, 특히나 조현병 환자는, 조울증 환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판단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또는 정신과 의사가 대신 판단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최선의 치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판단해 줘야 된다. 부모가 판단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부모가 판단해야 된다. 의사가 판단해야 된다. 이 과거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진단만 받으면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수시로 그냥
부모가 그냥 입원시키겠다 마음대로 입원시킬 수 있던 시절이었죠.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약을 먹는 문제도 자신의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보니까 부모가 강제로 할수 있다. 의사가 강제로 할수 있다. 자, 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약을 안 먹으면 주사제 맞을 거냐 말 거냐, 부모가 판단할 수 있다. 의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게 파터널리즘이에요. 이게 온정주의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온정주의 입장이 되게 되면은, 이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겠다 한다. 그러면 강제로 입원시켜서라도 약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입원을 안 한다. 강제로라도 입원시켜야 된다 하는 게이 파터널리즘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퇴원했는데 지가 어디서 살 거냐 하는 거, 부모하고 같이 살 거냐 또는 혼자 방어도 따로 자취할 거냐 또는 뭐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주거시설이든 입소시설에서 생활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도 지가 할 거냐 아니면 부모가 이렇게 해 저렇게 의사가 이렇게 해 저렇게 시킬 거냐. 파터널리즘 입장에서는 부모나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시키는 게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 판단보다는 부모의 판단, 의사의 판단이 더 탁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파터널리즘이라는 게. 자, 이런 점에서 자, 프로이트의 입장이나 또 윌리암슨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의 입장이나 이 윌리암슨의 지시적 진로 상담의 입장이나 또는 오늘날의 파터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정주의라고 하는 입장이나 제가 볼 때는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 더 옳으냐라고 할 때, 전문가의 판단이 더 옳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판단이 더 옳다? 의사의 판단이 더 옳다? 부모의 판단이 더 옳다? 당사자의 판단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로저스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로저스가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과 프로이트와 다르고 윌리암슨과 다른데, 그럼 자기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봤더니, 처음에 자기가 잡은 게, 이 사람들은 지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비지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비지시적이다 해서 처음에 자기가 자기의 치료 이론에 장명했던 게 비지시적 치료라고 자신의 치료 이름을 1947년에 처음 낼때 그렇게 책임을 장명을 했다가 2년 뒤에 1949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해서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이제 고객, 내담자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라고 번역해요. 이제 법률사무소에 찾아가는 고객 또는 뭐를 자문을 받으러 가는 고객.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객, 클라이언트는 고객인데 이 고객이라고 번역 안 하고 상담 영역에서 뭐라고 번역하지?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을 해서 고객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좀 그냥 시장판에 그냥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낸 게 내담자라는 용어예요. 말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다. 올레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담소를 나눈다 할때그 담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온 사람, 내담자, 상담자, 내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죠. 일반인들은 상담받으러 갔는 사람을, 내가 상담받으러 갈때 나를 상담자라고 해야 될것 같다 해서 실제 용어를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상담자, 내담자라고 할 때. 상담자, 내담자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낸 다음에 클라이언트예요. 고객 중심주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센터드 세라피라고 해서 내담자 중심 치료, 달리 말하자면 고객 중심 치료라고 용어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 판단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지가 잘 판단할 수 있게끔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방법의 상담이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 치료다.
내담자 고객 중심 치료다. 이렇게 지가 지를 잘 탐색해서 지가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지 자신에 대해서는 지가 제일 잘한다 라고 가정하고, 지가 제일 잘하는, 나는 지를 잘알 수가 없고 나는 옆에 지를 도와줄 뿐이지 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 스스로가 제일 잘하니까 지 스스로가 지 자신을 잘 들여다봐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게끔 나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그런 방식의 치료를 한다. 그런 방식의 상담을 한다 해서 내담자 중심 치료 또는 고객 중심 치료, 클라이언트 센터드 세라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1949년에. 그랬다가 1959년, 69년, 70년대 가서 1972년인가? 1970년대 초반에 가서 자기의 이 상담 이론의 이름을 인간 중심 치료라고 바꾸었어요. 1960년대 중반에 대학 교수를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내면서 막 명칭을 인간 중심 치료, Person Centered Therapy라고 해서 인간 중심 치료라고 바꿨는데, 그렇게 바꾸게 된 데는 자기 딸의 영향이 컸어요. 이 로저스의 딸이 사회 운동 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상담 이론이 단지 상담실 장면에서 많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에게 있어서 인류의 어떤 삶을 개선시키는데, 공동체를 개선시키는데,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자기 아버지의 이론을 상담실 밖으로 끌어낼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로저스가 그런 종류의, 딸이 벌이는 그런 종류의 활동들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인간 중심 치료다, 상담실 장면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라 상담실 밖으로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치료다 해서 인간 중심 치료라고 이제 나중에 용어를 바꿨죠. 그래서 그런데 이 로저스가 제안한, 로저스는 자신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상담에는 상담자의 태도가 있고 기법이 있다. 그런데 상담 기법은 이거 별거 아니다. 상담 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등등 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세 가지 태도만 갖추면, 즉 진실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이세 가지 태도로서 내담자를 대하기만 하면, 기법은 어떤 기법을 쓰느냐에 관계없이 내담자는 무조건 좋아진다. 요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상담자가 어떤 눈으로 내담자를 바라보느냐는 상담자의 관점과 상담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의 관점과 태도가 진실성이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공감적이고, 요세 가지면 기법에 관계없이, 기법은 아무 기법 없어도 된다. 기법에 관계없이 내담자는 무조건 좋아진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따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지 상담실에서 상담자, 내담자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이런 관점과 태도로 대하면, 또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이런 관점과 태도로 대하면, 동료가 동료를 이런 관점과 태도로 대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관점과 태도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다른 사람은, 상대방은 무조건 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더 성숙된 사람이 되게 된다, 성장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 태도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5분, 10분 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